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고 또 포인트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를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은 평생 숙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평생 숙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저희가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키워드를 주신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평생 숙제 다이어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고금리 기조 속에서 굉장히 시장이 어렵죠. 그런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 환경 속에서도 주가가 60% 이상 급등한 바이오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라이 릴리인데요. 이제 미국의 이 식품의약청 허가를 앞둔 이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임상 3상에서 시험자들의 체중 평균 29kg를 감량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굉장히 뭐 몇 년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원래 이제 시장이 잠깐 좋았을 때는 이제 이 비만 동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비만 체류제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제약 분야로 떠오른 만큼 향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뭐 요즘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탕후루 같은 거 먹으면서 굉장히 당뇨에 대한 이런 걱정이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당뇨 치료제도 28년까지 100조 원 시장의 규모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도하는 기업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국내 주식들도 좀 시장 환경이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튀어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당뇨 치료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이 테마가 불고 있죠.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쪽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택해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장주였던 펩트론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펩트론은 20년부터 이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인 PT403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GLP-1이라는 이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체내 호르몬, 이제 인슐린은 체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GLP-1에 의해서 혈당 증가를 낮추고 이 체중을 감소시키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뇨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펩트론이 이 펩타이드 지속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 이전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지금 판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홈페이지에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이 라이센싱 계약의 텀시트를 수령했다고 밝히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요즘 다시 좀 많이 빠진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비밀 유지 그리고 물질 이전 계약 텀시트 수령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 체결로 이어지는 만큼 이 기술 이전에 확실히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주가 요즘 계속 빠지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미국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의 이 방문 실사 일정이 확정됐다라는 공지를 띄우면서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려는 시도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11월 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비만 당뇨 관련 종목으로 펩트론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차트도 함께 살짝 분석을 해드렸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조금 하방 압력을 조금 덜어내고 있네요.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첫 번째 펩트론을 알려주셨고 자, 그럼 두 번째 평생 숙제 해결할 수 있는 이 비만 당뇨 관련된 종목 하나 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제 펩트론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항상 같이 가는 모습, 뭐 번갈아가면서 가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입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 이 GLP-1 작용제 계열의 약물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인벤티지 랩의 주요 성장 기반은 이제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기 지속 주사제의 장점이 이 경구약, 먹는 약 대비 약효 지속 기간을 늘릴 수 있고 특히 이제 한 번의 주사 효과로 뭐 몇 주, 몇 달 동안 이렇게 길게 복용을
이용을 할 필요가 없이 좀 이런 효과를 잘 가지고 있다가 최대의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 인벤티지랩은 현재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이제 탈모 치료제, 뭐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제 그리고 치매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직 없고 모멘텀만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리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주고 있어서 펩토론을 보실 때 인벤티지랩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펩토론과 함께 인벤티지랩까지 함께 세트로 묶어서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비만 당뇨,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이제 이 비만 당뇨 관련 치료제들의 빛을 보려고 하다가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또 이슈가 푹 꺼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좋은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평생 숙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님께도 함께 말씀을 드렸죠.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쪽에 관련돼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한미약품을 좀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뭐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를 이끌었던 회사 중에 하나죠. 그쵸. 이제 라이센스하우스 처음에 사노피 하면서 이끌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기존에 이제 관련된 뭐 당뇨 관련된 치료제 이런 것들을 한번 라이센스아웃 했던 경험도 있고 결국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GLP-1 이제 호르몬 작용을 이제 알아내면서 이제 당뇨 치료제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뇨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거나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다 주목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한미약품은 이제 이미 임상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결국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형 비만 치료제 이거를 이제 지금 앞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주로 노보노노스크 거기 이름 발음 잘 안 되는데 네. 일라일리 예, 거기에서 이제 하는 치료제들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 서양인들 체구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한국형 동양 쪽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내에서 임상 진행 중이고요. 그게 이제 이미 이제 갖고 있던 물질이었는데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미 이제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을 획득을 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바로 이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GLP-1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미약품도 근데 3분기에 호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한 530억 이상의 실적을 낼 걸로 보고 있고 네. 올해도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조 4천억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이상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단순 뉴스로 올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뭐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머크에게 일부 이제 라이센스 아웃했던 게 임상 이상 들어가는 물질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본격 개시가 되면서 이상이 개시되면 또 마일스톤도 수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도는 현금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좋은 현금 흐름 하에서 또 좋은 물질, 좋은 유행하고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약품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미약품 근데 최근에 어쨌든 뭐 시장이 함께 흘러내리다 보니까 주가는 좀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희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뭐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 한번 쭉 펼쳐놓고 보시면 바닥을 참 잘 다지고 있다. 예전에 이제 한 70만 원대 갔던 게 이게 라이센스 아웃의 효과였다라고 보면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이것들을 다 반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사이에 보면 실적은 또 거꾸로 이제 말 보시면 연간으로 보시면 지속적으로 실적은 매출액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네요.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 잠깐 빠졌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영업이익률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다시 한번 예전에 단순히 뉴스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실을 기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최근에 뭐 일봉도 보면 이 가격 한 27만 원대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3만 원의 이 박스권을 좀 뚫어낸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약품까지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박스권 매매로 저희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는데요. 두 분도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